안녕하세요. 홍현선 선생님입니다. 네, 영상 집회 76번째,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은 성금요일이죠? Good Friday. 오늘 여기는 아직 목요일인데요. 먼저 우리 오늘은 좀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대언을 좀 많이 전달하라고 하셔서 먼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말로 가바타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타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들어가시니라.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성교금을 고난주간이죠. 또 캐톨릭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대언,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 그 중에는 예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요즘에 주님 성령님의 인도대로 그동안에 올렸던 그런 영상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딱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썸네일이라 그러죠. 유튜브에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게 무슨 내용인가, 뭐에 관한 건가, 또 그 영상을 안 보더라도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거를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그죠? 그거를 지금 다 이렇게 수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더 애드해서 더 넣으면서 보충하고 있는데 오늘 저 굉장히 놀랬던 게 그 저희가 올린 영상 중에서 이렇게 보면 맨날 홍해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쓰고 주님 메시지 2016년 7월 17일 제목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하고 주님께서 주님 메시지 대언을 많이 주시니까 이제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오늘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3년 반인데 2016년 7월 17일에 주셔서 요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 건데요. 포스터가 아예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군요. 들어보니까 2016년 7월 17일부터 3년, 그때부터 3년 반 후부터, 그러니까 2016년 7월 17일부터 3년 반 그때 후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어려워지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서 보세요. 유튜브에 3년 반 후부터 어려워질 거라 그러는데 이게 2016년 7월 17일에 올린 거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예배하면서 집회하면서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2017년 7월 17일, 2018년 7월 17일, 2019년 7월 17일이 3년이에요. 그 다음에 2019년 7월 17일부터 6개월을 더하면 8월 17일, 9월 17일, 10월 17일, 11월 17일, 12월 17일, 1월 17일. 그러니까 한 1월달 중순, 그죠?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단지 한국만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기서 강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필요한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게 악의 세력이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신 것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예로 욥에서 나오죠.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욥에 대해서 흠을 봅니다. 흉을 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 욥처럼 그러니까 아예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한번 다 가져가 보시라고 사탄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 가져가되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이제 동물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로 곧 힘들게 될 거라고 예언했다 그러는데 그건 예언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이미 그거를 계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뭐 때문에 욕을 먹었냐면 나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건강에 안 좋죠. 우리는 산소를 자꾸 좋은 산소를 자꾸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좋은 공기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것이 나는 싫다라고 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게 나는 싫다라고 얘기를 해서 엄청 비난을 받았었어요. 지금쯤 그 영상은 지웠을 수도 있고 아직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그 영상을 몇년 전에 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알 사람들은 알죠. 어떤 세력의 사람인가. 그리고 코로나라고 한번 쳐봤어요. 유튜브에. 그랬더니 무속인들, 예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마귀, 악령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쫙 있더라고. 무속인들과 쫙 있길래 그 사람들과 막 기도해줬어요.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의 안에 영원히 역사, 우상숭배 영원, 성령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성령하느라 쫙 그랬는데. 크리스천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가고 있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피로회 목사님하고 제가 정말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걸다 했다 그랬잖아요. 한국을 위해서. 하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기 전에 우리 제자들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때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고 힐러리 여사가 있었는데 그 클린턴 대통령 와이프, 퍼스트 레이디.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국에 좋나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기도하라 이러시더라고요. 트럼프를 위해서 되게끔 계속 당선되게 되려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힐러리 여사가 그때 심한 알츠하이머가 있는 게 찍혔어요. 동상이 어디서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알츠하이머 있는 게 들통이 나서. 그래서 이제 표가 많이 떨어졌고,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주신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저희는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회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저희가 왜 갑니까? 그분이 당선되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는 한 것이고, 또 그것이 한국을 위해서도 좋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때 또 표가 엄청 비쌌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어떤 기업가들, 뭐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내노라는 사람들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그 취임식 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행기 값이 비싸겠어요. 엄청 비쌌는데 주님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하고 필요한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럼 증거를 보이시라고 지금 뭐 차비도 없는데 비행기 싹도 없는데 증거를 보여주시면 가겠다고 가라는 걸로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벽인데 디디딕 하고 전화해서 이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어떤 형제님이 600만 원을 선교현금을 탁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란 얘기죠. 그래서 그 600만 원에다가 우리 교회에 그 선교현금을 합쳐서 뉴욕에 가서 또 워싱턴 DC에 가서 또 취임식도 가고 근데 그 취임식 전에
뉴욕에 있는 호텔에 있으면서 뉴욕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땅 밟고도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꿈에, 그 뉴욕에서 기도 막 하는데 꿈에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슉 보이는데, 예수님이 확 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뉴욕에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우시더라고요. 뉴욕에서 막 뉴욕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워싱턴 DC에 가서도 막 땅 받고 기도하고 근데 주님께서 그 취임식 전에 저희 보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의 사정을 알리라는 거예요. 땅굴 날려라. 그 다음에 불법 전자기 표기로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걸 알려라. 그러면서 뭐 알려라 뭐 알려라 지금 남쪽 땅굴이 있고 지금 미군 철수를 시도한다는 걸 알려라 한국에서 지금 모든 법개며 국회의원도 또 한국 교육도 완전히 지금 좌파화가 돼서 좌경화가 돼서 한국이 위험하다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리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필요할 무슨 저는 알려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